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1호 영성훈 유학원 영어학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 영국 현지 취업. 노포로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하시고, 다시 한 번, 저희 기숙사 찾을 때 쓰미한테는 이 회사에 취업하신 우리 선배님, 선배님과의 대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러프버러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사를 마치고 러프버러 런던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졸업하고 유용즈 회사에 취직한 서명환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거 찍어주신다고 런던에서 와주셨잖아요. 네, 런던에서.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좋은 기회 드려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참고로 이 뒤에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러퍼러 대학교에 올 수 있는 파운데이션과 프리마스터를 진행하는 온캠퍼스 러퍼러 센터예요. 2023년 9월에 생겼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러퍼러 대학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부하시는 곳 좀 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한번 가시죠. 일단 먼저 소개드리면은 EHB가 또 제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1, 2, 3학년 하면서 또 많이 갔던 건물 3개 중 하나입니다. 네, EHB 에드워드 허버트 빌딩. 네, 1층에는 보시다시피 공부할 수 있는 카페랑 식당도 있고 네. 여기 이제 창문으로 보면은 큰 강의실. 여기서 제가 수업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데서 수업 듣고 뭐 혼자 과제라도 하러 오고 애들이랑 그룹 미팅할 때도 여기서 모이고 해서 EHB, SMB, 제임스 프랑스 이렇게 세 개가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다 거기서만 3년을 보낸다. 아,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만 해요? 네, 저는 보통 여기 세 개만 하고 한 번씩 다른 데 가기도 하는데 네. 거의 다 렉처 들을 때는 다 이 세 개 건물에서만 듣고 했습니다. 자, 우리 조인턴 앞에 네. 가서 찍어주세요. 우리 선배님 얼굴 좀 나오게. 사실은 우리 서 매니저님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우리 매니저님은 정말 아쉽게도 그 당시에 영국역닷컴을 모르시고 그렇죠. 다른 유학을 통해서 와서 정말 아쉽게도 파운데이션을 하고 여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힘겹게 들어왔죠. 좀 더 쉬운 길이 있었는데 영국역닷컴을 통했으면은 감사합니다. 와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1학년 때는 뭐 배워요? 혹시 기억나세요? 좀 오래됐지만? 17년도 거라 엄청 오래되겠는데 스포츠 인더스트리, 뭐 올림픽에도 제수 배우고 소시올로지, 사회학, 뭐 사이클로지도 배우고 뭐 교육학 뭐 이런 그냥 제일 기본적인 것들 또 이론적인 것도 많이 배우고 합니다. 저랑 다르다. 어때? 네. 바뀐 거야, 커리가? 네, 많이 커리큘럼 엄청 바뀌어서 네. 지금 2023년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배워? 지금 1학년은 일단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거 배우는데 저는 약간 마케팅도 배우고 파이낸셜 어카운팅도 배우고 그다음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냥 기본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도 배우고요. 특히 스포츠 매니지먼트 인트로덕션이라고 수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되게 유명하신 에이전트 분이 초청 강사로 오셔가지고 자기 일하시는 인더스트리 같은 거 설명하시고 그 학생들도 정말 최고의 렉처였다 이렇게 그런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네.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뀌었네요. 저랑은 아예 딴판인데 이렇게 러프버러 발전을 하는 학교입니다. 아유. 여기가 저희 수업 한 10번 있으면 한 7번, 8번 정도는 이 건물에서 보통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럼 매점이 여기서 온 거였어요? 네, 저도 여기 많이 엄청 많이 와요. 여기 엄청 큰 것도 몇 개 있고 짜자자잘한 조그마한 것도 맞아요. 세미나 같은 거, 렉처 맞아요. 튜토리얼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와요. 어허. 렉처나 세미나 거의 다 여기서. 야, 이것도 얘기해줘야 돼. 또 렉처 세미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일단 렉처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렉처할 때마다 저 1학년에 15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명이 다 한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세미나는 약간 토론 수업? 그룹으로 나눠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토론하고 자유롭게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토론형 수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저쪽이 이제 렉처 빌딩이고 네, 저쪽 렉처 빌딩이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서 계단 올라가시면 2층에 또 조그마한 방이 있거든요. 교실이 있어서 밖에서 볼 때는 완전 다르네. 저 되게 크죠. 밖에서는 사실 약간 창고 미안한 얘기지만 맞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안에는 뭐 기가 막히네. 정반대예요.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에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와, 럭비공. 역시 스포츠는 러프버러. 스포츠 러프버러. 사이언스. 저희 한국 학생들이 여기 진짜 많이 오고 싶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스포츠 쪽 관심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던. 맞아요. 맞아. 여기 세미나 룸. 아, 형 여기서 했구나. 여기서도 이제 주말 같을 때 여기 와서 그냥 자리 잡고 공부해도 되고. 이야, 좋다. 보통 이 정도 규모에서는 세미나랑 튜토리얼 같은 거 진행해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그룹지에 앉아서 애들끼리 막 토론하고 주제 하나 던져주면은 그걸로 막 토론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발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튜토리얼 때 한국 학생들이 발표를 잘 안 한다고 소극적이라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죠. 저도 사실, 아,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 이런 표정이 한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거 안 한 거를 다 후회하게 되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영어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고, 사실,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많은 국제 학생들, 뭐 영국 학생들, 영어를 쓰는 학생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자신을 내서 영어를 쓰는 게 본인의 발전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통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사 학생들이 주로 수업 듣는 건물 딱 세 개 이렇게 EHB, 제임스 프랑스, 여기 SMB까지 그럼 여기서 수업 다 진행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사이언스도 거의 비슷할 공통으로 거예요. 써요. 네. 제 친구들 그 사이언스 매니지먼트랑 같이 수업 듣는 과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다 건물이 비슷할 거예요. 그럼 편정 교수님도 여기 계세요? 편정 교수님 사무실이 사무실이 저기 있죠. 주황 색깔 저 건물이. 맞아. 이따 스포츠 매니지먼트 교수님들 다 저기 밑에 건물. 이쪽 오케이. 건물도 한 번씩 들어가서 쓰긴 하는데. 네, 저도 가끔 네, 써요. 많이는 안 들어가는.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아, 근데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왜 친한 거예요? 여기 내 느끼는 건데 옆으로 있는 학생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친하더라고. 한국인 교수님들? 네, 한국인 교수님들하고. 왜냐면 한국인 교수님들이 스포츠 매니지먼트 모듈에 많이 들어오세요. 애들 편 교수님도 스포츠 마케팅이고, 탁 교수님이 스포츠 오르가나이제이션 쪽 약간 로우 관련인가 그쪽 분야에도 들어오셔서 저도 수업 몇 번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수업 끝나고 인사드리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또 막 뭐 그럴 때 뭐 코스워크 좀 팁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쓰면 잘 해준다. 뭐 그런 거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뭐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보통. 그래도 한국에서는 교수님하고 골프치는 안 가잖아요. 여기는 또 이제 다들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교수님들도 스포츠를 합니다. 축구를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또 영국이 또 골프의 고장이니까 근처에 골프장도 많아서 같이 골프도 치러 갑니다. 아, 근데 확실히 우리 교수님들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 자, 그럼 영상, 학교 소개 영상,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하는 학교 영상 여기서.